저는 현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21년도에 전기산업기사, 22년도에 소방기사를 취득하였고, 23년도에는 에너지관리기사에 도전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아파트, 빌딩, 오피셀 등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라 생각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 안에 취득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박병호 교수님의 효율적인 강의를 듣고 한 번에 동작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기사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든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여 도전하는 경우 더 어려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누구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기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면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박병호 교수님의 강의가 그랬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 중입니다. 대구에는 서울처럼 오프라인 강의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직장까지 병행하다 보니 오프라인 강의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찾다가 유튜브에서 박병호 교수님의 강의를 맛보기도 살짝 보고, 아, 이 정도 퀄리티면 오프라인과 별반 차이가 없겠구나 싶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대에서 기계 분야를 전공하였고, 전기, 소방 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전문대 재학 중 열역학, 유체역학을 배우긴 하였으나, 기억에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 열역학을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우관에서 제공되는 열역학 강의는 기초가 부족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전날, 자기 전에 기출문제 한 개를 시험 보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시험이라 생각하고 풀어보았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제가 직접 만든 암기 노트를 반복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때 봤던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출제되어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기 시험은 부족한 과목으로 생각했던 열역학을 먼저 3회전 하고 전체 강의를 2회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를 시간 나는 대로 무한으로 풀었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1회전 하고 바로 기출문제를 무한으로 풀었습니다. 필기든 실기든 기출문제 풀이 중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강의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문제들은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과목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며 중복되는 암기 내용을 정리하기 쉽고 암기 노트의 양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외워야 할 암기들을 정리하기 편합니다. 기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쉬운 시험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 시험에 도전하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기사 시험을 도전해서 취득하려면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노력할 각오가 있다면 박병호 교수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